자,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약물에 취해서 차를 몰다 행인에 치여서 시기에서 숨지게 했던 롤스로이스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근데 오늘은요, 가해 그 운전자가 아니라 가해자한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요, 여성 환자들한테 좀 파렴치한 충격적인 짓을 해서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그 파렴치한 그 의사 연모씨인데 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에 취해서 2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이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던 의사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에도 뭔가 몸을 좀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의사가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과는 별개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범죄에 연루된 점이 참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사고 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환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롤스로이스 사고 네.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의사야 그러거든? 당신이 그러거든 의사냐고! 성범죄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의향 있으세요? 네가 의사야 네가? 어? 양심의 가책 없어? 병원 CCTV 왜 지웠냐고! 당신 무슨 상이야? 마약류를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한테 이 줬다는 건데, 갑자기 이 의사 성폭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배 팀장님, 이 갑자기 성폭행 얘기가 왜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경찰에서 염씨라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문자도 보고 사진도 보고 또 지원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여성이 마취된 상태, 자기 환자들이겠죠? 네. 10여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 그리고 준강간, 준강제치용을 했는데, 준자가 왜 붙었냐면, 사람이 의식불명이지 않습니까? 의식불명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게 되면 앞에 준자가 붙어요. 그래서 준강간, 준강제치용이 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네. 이 유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건데요. 한 유튜브는 뭐라고 하냐면,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여하고 수면 마취에 빠진 여성 상대로 해가지고 옷을 벗긴 후 불법 촬영을 했고, 또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런 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의 주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여성의 얼굴에 갖다 댄 네. 뒤에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이 촬영한 이 남자가 전 의사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은 치료 중에 마취 상태의 여성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사가 이래도 됩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의사에 대해서 이제 의료 진료를 받거나 특히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극도로 신뢰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신뢰감을 이용해 가지고 심신상실 상태, 마취 상태에 준강간이라든지 준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찰량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 뭐좀 전에 김호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의사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나? 이거는 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정말 악질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 피해자들은요, 이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목소리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크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주변 지인 소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인들도 피해자가 됐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일단 사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피해자분들은 다 수면 마취 상태라서 아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 있고, 이게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진들이 거의 한 2, 30장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 연락 왔어. 제가 몰래 카메라에 노출이 돼서 수면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정말 믿지 못했고, 장난으로 자는 사진 얼굴인가 찍었겠거니 그냥 뭐그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고 너무 끔찍해요. 이 피해자가요, 10명이라고 현재까지 나왔는데 그더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김원치 평론가님, 네. 일단은 이 피의자 뭐 의사 같지 않은 이 염씨입니다. 의사 같지 않은 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일단 여기서 뭐 이런 사안이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연인이었다.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는 그러면 모든 촬영이 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 동의를 받았냐? 그럼 동의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동의를 어느 부분에서 받았냐라는 겁니다. 연인 최소 10명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부 연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그러면 그것을 검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동의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부분에 동의했는지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영상물 등을 삭제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하는 건데 그건 자신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법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증거를 인멸한 건 맞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도를 들어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연인관계 부각한다든지 동의를 받았다는 식의 그런 합리화는 절대 통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 정말 악질입니다. 뭐 연인을 했는데 뭐 처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처벌이 아마 매우 중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도 크지만요. 기본 시작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어요. 이 처방 잘못해가지고 마약류 같은 향정성 의약품을 저어줬던 거.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 드러난 증거들, 그 범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강간, 중강제추행, 의식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 저지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불법 촬영도 했고요. 또 의료행위를 무면허행위 했던 부분, 의료법 위반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중한 형이 될 것이다. 마약류 관리법도 나쁘고 의료법 위반도 나쁘지만 이 중간에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성폭력범 이거는 아마 중하게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들이 사실 환자한테 프로포폴 주사하고 성추행, 성폭행했다 왕왕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맘 놓고 병원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